자, 이제 A 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니까 처음에 3, 3, 그리고 0이 나와요. 자, 0은 6번 줄 0. 그리고 3, 3은 2번과 3번 손가락으로 잡아주고요. 동시에 세 줄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왼손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풀링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이제 동시에 쳐주고 풀링. 그 다음 밑에 1, 2번 줄을 한번더 쳐주시면 돼요. 천천히 동시에 치고 풀링, 오른손이 1, 2번 줄한번 더. 자, 그 다음에 엄지로 6번 줄에 0을 치는데 그냥 치지 마시고 팜을 넣으면서 칠게요. 그 다음에 왼손에 2번 손가락을 사용할 거예요. 2번 손가락으로 저는 해머링을 넣습니다. 여기서 3에 0, 3, 요 부분. 자, 그러면 0, 3까지 갔죠? 그 다음에 요 손가락만 쓸 거예요. 계속 2번 손가락. 이제 5에 가서 약간의 뭐, 팜 스트로크도 좋고요. 아니면은 1번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약간 좀 딱밤 때리듯이 쳐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5, 5를 다운 업으로 쳐주세요. X에 5가 있을 때는 약간 팜 사운드를 넣어서 쳐주고 그냥 오는 업으로 다운 업. 자, 그 다음에 요 손가락이 그대로 내려와서 3, 3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엄지로 3을 친 다음에 00, 0번을 오른손 손가락 두 개로. 자, 이 부분을 다시 해보면 마디 이제 둘둘둘둘 나오는데 요 손가락 그대로 쓴다 그랬죠? 2가 2프렛으로 내려오고 자 3번 손가락이 4번 3번 2번 손가락 세 줄을 한 번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4, 3, 2세 개를 잡고 있고 2번이 6번에 2프렛을 잡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6, 4, 그 다음에 2, 3번 두 개를 동시에 그래서 난난난 한 다음에 왼손을 살짝 들어서 뮤트 상태 하고 여기까지 뮤트 코타시브 업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다시 눌러서 엄지가 빵. 그다음에 이게 슬라이드로 살짝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제 7까지 도달을 해서 이번에는 첫 번, 2번 손가락이 6번과 4번까지를 다 잡는다고 생각하고 세 줄을 잡는다 생각하고 이제 3번 손가락은 2, 3번에 8, 8 얘네를 잡는다 생각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가보면 둘, 둘, 딱, 뮤, 뮤, 여 아니고 둘, 둘, 딱, 뮤, 뮤, 2를 친 다음에 슬라이드 올라가서 이제 두 마디를 합쳐볼게요. 천천히. 자, 한번 더. 자, 이거를 총두 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에서 12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엄지는 6번,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0프렛에 1, 2번 줄을 동시에 발에로 잡아주고요. 세 줄을 같이 친 다음에 저는 해머링을 사용합니다. 3번 손가락으로 12프렛에 1, 2번 줄을 근데 박자가 따다, 이렇게. 따다.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 8, 7, 8, 8, 8을 하나, 둘,
슬라이드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서 오른손은 스트로크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1, 2, 3, 4가 있으면 1, 2, 3, 4 1과 4에만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1, 4 하고서 왼손이 바로 뮤트 상태 이어질 수 있도록 1, 4,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부분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